좀 어떠세요 요즘에? 아 요즘에 회전이 아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회전이 아직도 어려우세요? 네.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몸이 자꾸 골반이 빠진다거나 축이 유지가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이게 계속돼서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네. 이렇게 밀린 몸이 밀린다는 거죠. 맞아. 이게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밀리면서 치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쵸,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래서 회전할 때 어떤 거 신경 쓰고 계세요? 저는 우선은 이 골반을 뒤로 돌릴 때 다리에 힘을 좀 유지하고 있자? 좀 생각을 하면서 네. 회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저 한번 쳐보세요. 회전을 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회전이 잘 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축이 유지가 되면서 회전되는 게 아니라 얘가 살짝 이렇게 따라오네요. 힘이 드셔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이럴 때는 그냥 공 치는 것보다 네.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막 스윙을 하지 마시고 채를 이게 어깨에 이렇게 대보시는 거예요. 네. 어깨에 대가지고 그냥 거의 맨몸 체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보면 네. 위에서 내 체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깨 체를 정렬을 하고 백스윙을 했을 때 이 체 샤프트가 이 왼발 앞쪽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더 회전이 확실히 네. 좀 확실히 눈으로 보여지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자, 여기 요 부분 보시는 거예요. 여기 네. 네. 한번 회전 해보세요. 회전해서 요 부분 한번 봐보세요. 네. 어때요? 왼발 앞쪽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네. 다시. 좋아요. 예. 네. 요 느낌을 계속 좀 느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전이 됐는지. 네. 예. 네. 그리고 이 정도 회전이면은 지금 네. 잘 되고 평소랑 좀 다르세요? 원래 하던 느낌이 거랑? 좀 달라요. 좀 잡혀 있는 느낌이 드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느낌.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한 다섯 번 해보고 또 채 잡고 어드레스 해서 네. 다시 또 채 잡고 어드레스 해가지고 아까 느꼈던 느낌을 좀 느끼면서. 네. 어떠세요? 좀 더 몸통이 많이 돌아간 느낌이 나야 네, 돼요. 좀 밀리는 느낌은 덜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제자리에서 좀 이렇게 이게 아까 그 방법으로 해서 몸이 밀리게 네. 되면 얘가 샤프트가 왼발 쪽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위에서 눈으로 보면서 조금 회전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원 아나운서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게 네. 백스윙 할 때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붙어서 백스윙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크 작아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팔을 약간 이렇게 꼬아보세요. 내려놓고 팔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든 상관없어요. 네. 네, 꼬아서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얘가 절대 몸에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이 손끝이 얘가 서로 이렇게 딱 붙어서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얘가 이렇게 붙지 않고 그냥 진짜 몸통만 회전하기 편하거든요. 특히 힘이 없는 여성분들은 네. 팔로만 이렇게 집어 올리려고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꼬아가지고 가게 되면은 얘네가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얘 어디가 붙을 수가 없어요. 네. 확실히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백스윙을 하려고 몸통 자체도 회전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왼팔이 그러니까 오른팔이 구부러지거나 또 몸통 회전이 잘 안 될 때는 이걸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늘려주고 아 여기까지 백스윙이 들리면 되는구나 하는 거 좀 체크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괜찮죠? 두 가지로 연습하면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 하셔야 돼요. 하하하